동영상이 잘렸네요. 유튜버의 초보입니다. 그냥 엎질릴 수 있으니 색깔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막걸리 향이 나면서 와, 쌀의 깊은 맛, 그리고 누룽지 향이 강합니다. 우도 땅콩 막걸리입니다. 그리고 땅콩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와, 역시 땅콩입니다. 달달하면서도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막걸리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경치가 진짜 이쁘네요. 다음으로는 막걸리 좁쌀입니다.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에 갔다 오니까 막걸리가 슬슬 넘어갑니다. 슬슬. 이것도 색깔이 누리끼리 하면서도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달달하면서도 서울 막걸리를 비교했을 때 중간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달달하지도 않고 씁쓸하지도 않는 막걸리 좁쌀 막걸리입니다. 경치가 바라보면서 막걸리 먹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요. 이거는 제주 막걸리입니다. 한 잔을 또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하이소. 여기는 생이라고 써져 있네요. 생 막걸리라고. 안 보이시죠? 생 막걸리. 여기는 우도 우 안 보이시죠? 어디로 가야 되나? 빛이 너무 강해져서 우도 막걸리입니다. 우도 땅콩 고슬 막걸리. 오늘 한라산을 갔다 왔는데 어제는 강풍 호우주의보가 생겨서 호우주의보가 생겨갖고 못 갈 줄 알았는데 진달래가 대피소까지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다시 문자가 와서 정상까지 운영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입산이 6시부터 하는데 제가 7시부터 입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차를 안 가져와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안 나와서 택시를 잡고 도착한 지 7시 2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입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도 많이 쌓이고 고라니를 볼 줄 알았는데 고라니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설의 경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이거는 소세지인데요. 막걸리에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배고프니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이 최고죠. 네, 오늘 점심 저녁도 못 먹었는데 라면은 신라면에다가 라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면 다시 한번 이걸 다 먹겠습니다. 먹방도 아니고. 라면에다 막걸리 맛있네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는 환타예요, 환타. 진짜 경치가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한라산 갈때 사람이 많이 올줄 알았는데 어제 강풍주의보 때문에 예약자 취소가 너무 많아서 한적하고 좋았습니다.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코로나 시점에 너무 좋았습니다. 힘들 줄 알았는데 산행에 있어 준비를 많이 해온 점에 있어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가? 오늘 제가 묵는 숙소는 팜빌리지라는 숙소고요. 서귀포에 있는 숙소입니다. 내부 환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나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스파라는 게 있고요. 스파 있고, 보이시죠? 아, 다시 스파 있고, 스파가 있고, 이게 제가 묵는 숙소입니다. 어때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제가 보이고 하늘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냥 배경으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사진을 탁 찍어야지 멋있습니다. 장광이 아주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그리고 오늘 제가 안경을 안 쓰는 점에 대해서는 재밌는 상황인데, 백록담 정상에 갔는데 안경알이 날아갔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다 보니까 강풍에 의해 안경알이 날아가고, 제가 안경알은 겨우 찾았습니다. 진짜 심하게 불더라고. 눈보라가 얼굴을 그냥. 얼굴을 이렇게 내다치는데 따갑진 않았고, 서울에도 그렇게 눈이 오면은 아마 제설 작업에 힘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한라산은 지금도 눈이 엄청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너무 제주도 2일차인데 너무 기분도 좋고, 제가 제주도에 온 여행에 대해서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봄이나 가을에 한라산에 다시 한번 등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혼자 와서 그런지 조용하고 낭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젓가락 하시겠습니까? 아, 한 젓가락 하십시오. 라면 한번 드셔보시면 맛이 괜찮습니다. 섞어봤는데 신라면이랑 두부신라면이랑 섞어봤는데 맛은 괜찮습니다. 아, 진짜 멋있네요. 일단 이 시점, 이 시간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어두워지긴 하네. 좋은 감상이 고요하고, 와,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도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일출에 대해서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사랑한다, I love you. 제주도 푸른바, 굿! 근데 오늘 피곤하지만 유튜버를 찍기 위해서 제주도에 온 거에 대해 20%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라산은 80%고요. 막걸리가 넘어갔나? 막걸리 한 잔 하시죠.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유튜버를 찍기 위해서 저는 달립니다. 무조건 달립니다. 달려! 가는 거야! 어제는 한라산을 가기 위해 제가 새벽 6시에 출발을 해야 되니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에. 근데 눈도 안 떠지고 알람 때문에 겨우 일어났습니다. 콜택시를 전화했는데 손님, 여기 콜택시가 안 올 것 같아요. 아직 영업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콜택시로 동네라는 콜택시를 불러갖고 안전하게 한라산 등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동네 콜택시 안 왔으면 저는 아마 입산을 못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택시기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뭐 구독자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싶지만 내년이 아니지 올해지 올해에는 올해 한 6, 7월 달에 제가 라이브 아프리카 방송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구독자 분들도 항상 챙기겠지만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송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버 초보지만 배울 점도 많고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저는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풍경에 너무 만족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방송을 올려버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좋아하는 나머지 진작에 할걸 그랬어요. 진작에.
잠시만요. 알아서 문이 닫히네요. 신기한 일이네요. 나, 내 방송을 위해 귀신이 나를 돕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걸 저녁 식사하고 나서 물에 뛰어들 겁니다. 어디? 스파. 스파를 하려고. 산에 갔다 왔으면 스파가 최고죠. 몸도 막 무릎도 아프고 뭐 허리도 쑤시는데 제가 스파는 내가 촬영을 못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걸 찍어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걸리 최고예요. 방송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도 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심도 있고 자신감도 붙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막걸리가 맛있네요. 다시 한번 라면에 면치기 부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잔 하시죠. 라면은 뚜껑입니다. 안경은 제가 월요일 날 안경점에 가서 백록담에서 안경알이 날아간 거에 대해서 내가 그 눈길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할 거고 이제 안경을 바꿀 때가 돼서 이제 안경을 새로 바꿔버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음에는 제주도 여행 오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이랑 같이 오고 또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유튜버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제주도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저기 있는 레드 색깔이 아주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내일 평일인데 오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내일 3일차 되는 날 서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라면을 더 먹겠습니다. 제주 막걸리입니다. 아, 제주의 매력에 빠졌네요. 제주 막걸리. 막걸리 제주. 그리고 그 한라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앞쪽으로 유튜버에 대해서 영상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찍은 영상들이랑 포함해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주 백록담 찍은 영상들을 보면서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언니 어두워졌네요. 영상이 너무 이뻐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꺼질 때까지. 레드빛이 꺼질 때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예요. 영상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바람 많이 불었는데 오늘은 바람 별로 안 붑니다. 하늘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일출은 동해에서 뜨는데 제주도에서 해 뜨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곳은 강릉 그리고 제주입니다. 제주가 첫 번째고, 근데 제주는 많이 못 가서 강릉을 많이 갔어요. 강릉도 최고예요. 강릉이랑 제주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행지는 딱 최고고, 다음에는 산을 지리산 한번 등정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제가 산행에 걷다 보니까 한라산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눈이 많이 쌓여서 그런가 계단 데크를 눈 속으로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 위에서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독에 욕심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봐주셨으면 너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땅콩 막걸리 먹겠습니다. 경치 좀 조금.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아, 달달하고 맛있네요. 막걸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 계기가 아버님 때문인데, 아버님이 서울 막걸리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막걸리의 지역 특산물품들 있잖아요. 포청, 지평, 뭐 예산 막걸리, 그리고 제주 막걸리, 뭐 포천 막걸리,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걸리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기 제주 펌 빌리지는 조식도 나온다고 그러니 다른 펜션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고 보고, 가성비도 최고고, 다음에도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라면 먹지. 호랑이 섬이 안 보이네요. 레드빛이 꺼지려고 하는데, 이쯤에서 제가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맥주 맛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